그거를 스팟 라이트라 그래요. 이런 라이트 이외에 렉탱글 라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렇게 된 거를 립 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라이트 종류에 대해서 알려줘요.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포인트 라이트라고 하나의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이 있는데 요걸 포인트 라이트라고 한다. 그리고 또 클리핑을 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빛이 나가겠죠? 그거를 스팟 라이트라 그래요. 이런 갓 같은 걸 씌워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 갓의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대로 해서 빛이 뻗어나가도록 만들어 놓은 거를 요걸 이제 스팟 라이트라 그래요. 이런 라이트 이외에 렉탱글 라이트라고 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창문이고 벽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 공간이 실내고, 그럼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뻗어 나가겠죠?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뻗어 나가긴 하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180도 정도로만 빛이 나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렉탱글 라이트는 디렉셔널 라이트라 그래서 한쪽 방향의 지향성을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 정도 크기면 지구는 전보다도 작잖아요. 평행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어요, 빛이. 그래서 그림자가 평행하게 떨어지는. 탑뷰에서 보면 어떤 사물들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빛이 이런 방향에서 온다 그러면 그림자가 같은 방향으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지는 방향이 평행한 특징이 있다. 간단하게 예제로 아나토미 360이라는 프로그램이고 데모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광원 4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패널에 보면은 필라이트가 있고 뭐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립라이트가 있고 그리고 키라이트가 또 있어요. 이렇게 어떤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면 완전하게 어둡겠죠?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하나의 빛이 이렇게 생긴다라고 하면 그 빛에 의해서 사물들이 닿아서 우리 눈으로 반사가 돼서 이렇게 보여지겠죠? 만약에 어떤 공간이 이렇게 있고 해당 빛만 있다 그리고 뭐 바닥이나 벽만 있다 라고 하면 이런 모양으로만 보이겠죠? 이렇게 피사체가 놓여짐으로 인해서 빛을 가리니까 가리는 영역은 전부 다 검게 보이는데 요걸 우리가 이제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 키라이트가 이제 주광인데 키라이트의 밝기를 세게 하면 이렇게 허옇게 타기도 하는데 일단 그림자를 좀 잘 보면 이렇게 이제 볼 때랑 좀 약하게 놨을 때 그림자의 이 선명도를 잘 보세요. 광원을 올리면 올릴수록 그림자가 더 검어지고 이 부분도 더 섬세하게 엣지가 표현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광원이 약하면 약할수록 보면 어떻죠? 스무스하게 들어가죠. 광원이 세기에 따라서 그림자의 선명도 그게 더 짙어진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고, 빛이 와서 사물에 닿긴 했는데 반사되는 빛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태양빛이 있고 사물에 닿아서 앞면은 보이는데 뒷면에 반사되는 어떤 객체들이 없으니까 뒷면은 당연히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는 게 맞겠죠. 태양빛에 의해서 반사되는 다른 빛들 그거를 반사광, 뭐 환경광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반사광이 없는 상태 또는 환경광이 없는 상태라면 그림자 부분이 검다, 아무것도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좀 켜주면 이렇게 주변이 어떻게 됐죠? 좀 밝아졌죠? 어둡기가 그림자도 보면 아까는 완전 시꺼맸는데 지금 보면 색깔이 좀 많이 옅어진 걸 알 수 있어요. 그림자의 이 짙기가 반사광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반사되는 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림자가 옅어지겠죠? 여기서 하나 또 잘 이해해야 될 게 키라이트 밝기가 엄청나게 뭐 밝든 약하든 간에 반사되는 반사광은 키라이트 밝기보다 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당연히 물리 법칙에 의해서 주광원이 그 에너지보다 반사되는 빛이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질 수는 없겠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물에 닿아서 빛이 가면서 점차점차 자기 에너지를 잃고 또 반사되면서 다시 또 에너지를 잃으니까 당연히 앰비언트 라이트 또는 반사광들은 주광원보다 밝기가 밝지 않다 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를 올려주니까 안부 부분들이 눈에
뛰면서 어떤 뭐 근육의 느낌이라든지 덩어리감 같은 것들이 조금씩 나타나긴 하는데 볼륨감이나 덩어리감들이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영역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실제 반사광이 아니라 가짜로 된 광원을 하나 쏴주는데 그걸 이제 필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라이트를 올려주니까 이렇게 안부 부분에 근육이나 어떤 형태감들이 더 세세하게 살아나는 걸 알 수 있고 이 필라이트는 그냥 쉽게 내 눈에서 이렇게 쏘는 그냥 90도로 쏘는 형태의 라이트다 라고 그냥 인지하시면 돼요. 선명하게 또는 뭐 더 덩어리감이 잘 느껴지도록 가짜로 광원 하나 쏴주는 거 필라이트라고 한다. 이 필라이트를 잠깐 이렇게 끄고 앰비언트 라이트를 세게 하면 검은 실루엣이 좀 옅어지면서 주변 환경도 좀 밝아지고 하면서 이 경계 부분이 선명도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좀 경계가 뚜렷해지는 걸 알 수 있는데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이 피사체도 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경계의 대비값이 좀 덜한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일 때는 완전히 피사체가 거의 검기 때문에 주변 환경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도드라지게 대비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밝기를 올리면 아까보다 좀 덜하고 이 상태에서 또 밝기를 더 내려버리면 대비값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밝아지지 않았지만 필라이트를 올리면서 이렇게 밝아졌는데 대비값은 아무래도 좀 덜한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대비값을 살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필라이트를 더 밝기로 올려주면 아무래도 대비값을 더 살리면서 피사체가 더 튀어나오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 프리셋이 몇 개가 있는데 요렇게 된 거를 립라이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엣지 부분에다가만 빛을 쏴주는 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립라이트를 그려줘요. 이렇게 엣지 부분에 캐릭터가 구분이 잘 되도록 선명하게 경계를 만들어서 이 피사체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게 입체감 있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장치로서 쓰는 거고 보통은 회화에서 이 립라이트를 보색으로 많이 써요. 주광원색이 뭐 청색광이다 그러면 요 립라이트는 주황색 광원을 쓰고 뭐 이제 아트풍에 따라서 립라이트를 써야 될 때가 있고 아닐 때가 있겠죠. 캐주얼한 거에선 굳이 쓸 필요 없고 반실사 이상부터는 립라이트를 이제 써주는데 이 립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은 양쪽 두 개 정도를 쓰고 립라이트 밝기나 그 굵기를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이 정도 요 지금 보이는 요 정도가 범위가 한 요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립라이트의 밝기도 주광원보다는 더 밝아야지 경계가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밝기를 올리는 편이고 뭐 좀 밝게 준다 이러면 이 정도 주고 좀 약하게 준다 이러면 요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쪽에다가 립라이트 이렇게 주지 않고 다른 한쪽에다가도 주는데 이렇게 밝기를 좀 살짝 뭐 이렇게 조절을 하는 식으로 쓰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굵기도 뭐 한쪽은 좀 이렇게 얇다 그러면 한쪽은 조금 더 이제 넓게 중요한 거는 이 각도인데 이 앵글 각도가 뭐 이렇게 되면 이건 립라이트가 아니라 측광. 립라이트는 당연히 측면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거지 피사체를 배경하고 또 선명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지 무조건 뭐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쓰긴 하는 건데 어쨌든 립라이트라고 하면 이렇게 측면 엣지 부분을 비추는 광원이다.